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2월 달도 이제 막 중순으로 들어섰습니다. 음력으로는 1월 17일입니다. 다행히 달이 밑에서 살짝 비켜와 있는 날입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호 최상류 수로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날씨가 영상 9도, 남서풍이 살짝 불고요. 풍속은 2.8m로 보통입니다. 어제까지 추웠다가 오늘부터는 날이 확 풀어져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날씨입니다. 기압도 1024 파스칼로 고기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로 전체가 떼짱수초로 꽉 덮여 있습니다. 지난편에 떼짱수초는 그 한가운데에 낚시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여기는 너무 빽빽한 떼짱수초가 나 있어서 저는 9대를 편성을 했는데 건너편 떼짱수초와 앞쪽 떼짱수초 사이로 낚시를 드리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닥 수온을 체크를 하고 수중 카메라를 내려서 떼짱수초 속을 촬영을 하고, 또 이 앞쪽에는 말풀이 있습니다. 말풀 속도 촬영을 해서 붕어들이 왜 수초 속을 좋아하는지, 정말 은신처와 먹이 활동을 하기에 좋은 장소인지 먼저 보고 오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 수온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온계를 달아가지고 던져보겠습니다. 자, 거의 8도. 수온이 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앞쪽에 말풀 속이 있습니다. 말풀 속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말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떼짱이 운집한 곳으로 카메라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떼짱 앞쪽으로 카메라를 넣어보겠습니다. 바닥에 닿고요. 떼짱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떼짱 근처에다가 카메라를 넣어보겠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물속을 촬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부모들이 왜 수초 속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그루텐과 지렁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그루텐과 딸기 어분, 요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어다리라고 하는데, 딸기 어분을 좀 섞어서 그루텐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성도가 높을 때는 딸기 어분을 두 배, 세 배를 더 첨가해야 되는데, 지금은 활성도가 그렇게 미약해서 그루텐을 더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잘 저어줘서 물량도 1대1로 15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50을 넣고 저어주는데, 동절기 때에는 날씨가 차가운 관계로 텐트 안에서 난로를 켜고 그 안에서 숙성시켜서 가져 나오는데, 오늘은 날씨가 9도, 1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상온에서도 숙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10분 이상은 숙성을 시켜줘라. 그리고 10분 뒤에는 좀 쳐대라. 많이 좀 주물러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딸기 어분 그루텐이, 따로텐이 되어졌습니다. 자, 10분이 지난 뒤에 한참 주물러줍니다. 또는 치댄다고 하는데, 한참 주물러줘서 결속력이 좋게. 제가 이 그루텐을 쓰는 이유는, 딸기 하면 마르큐스 한 번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써왔다가, 지난해에 노일본 일제불매운동이 시작하면서 대체할 만한 떡밥을 샀다, 이거저것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결속력 있게, 그것도 최대한 많이 부풀어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바늘에 달라붙어 있는 떡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과도 굉장했습니다. 제가 이거로 초원 낚싯대에서 백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가 설치해 놓은 포인트입니다. 전체가 다 뜻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수로입니다. 자, 부사호 최상류 쪽수로입니다. 뜻장과 뜻장 사이에 지를 넣고, 이 앞쪽에는 말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뜻장과 뜻장 사이에 이곳도, 이 물속에도 아마 말풀이 자라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포인트는 기가 막힌 포인트입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얼음이 잡혀 있습니다. 찌들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입질은 왔던 것 같은데 얼음이 잡혀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날이 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 꺼냅니다. 근데 이건 붕어가 아니라 발갱이 같습니다. 아이고야. 발갱이가, 아이고. 발갱이가 다 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붕어는 못 보여드리고. 발갱이 한 마리. 아, 그래도 꽝은 면했습니다. 아, 자, 즉시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붕어면 월척인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아이고야. 가라. 아이고. 세대를 다 엉키고. 나와요? 안 나옵니다. 부사호 쪽수로에서 정말 떼짱과 말풀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 기가 막힌 포인트에서 하룻밤 낚시를 했습니다. 너무 그림이 좋으면 붕어가 안 나온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새벽녘에 이곳에 제법 두꺼운 얼음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낚시를 못하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서 얼음 도끼로 몇 군데 뚫어가지고 세대를 넣었습니다. 거기서 튼실한 붕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카메라를 돌기 전입니다. 일단 살림망에 담가두려고 한 손에 붕어를 들고 한 손에 살림망을 피고 있는데 붕어가 퍼득여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자, 낚시인들 사이에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붕어를 잡기 전까지는 살림망을 펴지 않는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미리 살림망을 담가놓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난 12시쯤에 낚싯대 세대를 엉켜놓은 발갱이 한 마리 올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발갱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쯤 더 낚시를 할 계획으로 왔는데 낚시 통계상으로 일교차가 12도 이상이면 붕어들이 입질이 좀 덜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곧 좋은 붕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